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컬러를 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컬러 매칭하기 전에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봐야 되겠죠. 이제 컬러 매칭 전 단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컬러 매칭은 딱두 가지를 맞추는 거죠. 하나는 컨트라스트, 그다음에 색온도. 컴포지터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컬러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좀 컬러 매칭 하는데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 노하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크게 컬러는 컨트라스트를 먼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맞춰주고, 세 번째 컬러 템퍼리처, 색온도, 켈빈이라고 하죠. 켈빈을 맞춰준다. 컨트라스트를 맞추면 세츄레이션이랑 켈빈의 영향이 가요. 가령 색온도를 먼저 맞춘다.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맞춘다. 그럼 다시 켈빈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컨트라스트, 세츄레이션, 켈빈 이런 식의 순서로 맞춰야지 가장 좀 효율적으로 빨리 맞출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는 뭘로 맞추냐? 그레이드로 맞춥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레이드 안에 업셋이 있죠. 업셋. 리프트가 역할을 하는 거는 암블을 맞추는 거죠. 약간 리프트랑 업셋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냥 블랙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업셋하고 리프트는 블랙을 맞춘다. 가장 밝은 부분을 맞출 경우에는 게인이랑 멀티플라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중간톤 같은 경우는 간마를 사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업셋이 아니라 블랙을 맞추게 되면 보통 블랙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맞추고 미드톤을 맞추는 순서대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에 해당되는 업셋 같은 걸 건드리게 되면 하이라이트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라이트를 맞추고 블랙을 맞춘다. 그럼 또 하이라이트를 또 맞춰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업셋을 맞추고 그다음에 게인을 맞추고 간발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업셋, 게인, 이런 식으로 맞춘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콘트라스트는 좀 글씨를 크게 하고 한 번씩.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켈빈 이런 식의 순서로 컬러를 맞추고, 콘트라스트는 업셋, 게인, 감마 이런 식의 순서로 맞춘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맞추죠. 뭐 컬렉션 하나 꺼내놓고 뭐 세츄레이션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지고 좋아요. 이렇게 맞춰도 돼요. 그리고 한번더 수정하려면 또 컬렉션 붙여가지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 또 컬러 컬렉션 꺼내 가지고 또 맞추고
계속 이제 리테이크 나올 때마다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뭐 이렇게 막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걸 뭘 지우지도 못해요. 앞에 있는 거를 완전 꼬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수정을 하려면 앞에 있는 걸 건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뒤에만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이걸 작업을 하기 전에 플레이트 안에 있는 이 플레이트 자체가 약간 노랗죠? 색온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의 색온도를 먼저 맞춰주고 컬러 컬렉션을 하면 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트 상에 화이트 밸런스를 좀 맞춰줄게요. 이 벡터스코프를 보면 이 벡터스코프의 이제 이 두께가 이제 세츄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레드랑 옐로우 쪽에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색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좀 바로 잡아 줄게요. 그래서 게인에서 색온도를 좀 올려주면 약간 센터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색온도를 좀 맞춰줍니다. 근데 약간 그린 쪽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마젠타를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색온도를 좀 맞춰줍니다. 맞춰준 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트 안에 있는 처음 콘트라스트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드를 꺼내고 여기서 이제 루미너스를 누른 다음에 쭉 올려줘서 블랙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셋을 쓰고 이렇게 맞춰볼게요. 살짝 이렇게 해서 블랙을 조금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그리고 딱 보면 이거 딱 켰다 보면 블랙을 어느 정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간말을 맞추셔야 되겠죠. 머릿속이 좀 밝으니까. 보통은 이제 블랙이랑 화이트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밝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간말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니터가 좀 밝으니까 간말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1.2 정도?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맞춰야 되겠죠. 세츄레이션을 꺼내서 비교를 해보면 얘랑 차이가 엄청나죠. 벡터스코프의 이폭 자체가 세츄레이션인데 이게 세츄레이션이 엄청나죠. 그 세츄레이션을 원본이랑 비슷하게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0.5. 0.5 정도로 맞춰볼게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을 맞췄어요. 근데 모니터로 보니까 좀 채도가 약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이 정도. 한이 정도로 줄여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색온도를 좀 맞춰줘야 되겠죠. 컨트라스트 맞추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맞추고, 마지막 이제 켈빈. 색온도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색온도는 블랙도 한번 보고. 이건 노멀한데, 이거 보면 이 친구는 색온도가 약간 높죠?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색온도가 약간 블루랑 사이언 쪽으로 약간 가 있기 때문에 약간만 낮춰보겠습니다. 색온도를 약간만 낮출게요. 그리고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게이 플레이트는 그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데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약간 마젠타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죠. 그래서 마젠타 계열을 좀 줄여 그린 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얘가 너무 샤프하죠? 그러니까 블러를 살짝 치고 살짝 좀 뭉개야지 좀 자연스럽게 붙겠죠. 샤픔도 약간 주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맞췄습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를 좀더 올리고 싶다. 개인 자체를, 이제 감마 자체를 좀더 밝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감마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감마를 수정을 하게 되겠죠. 감마를 수정하면 세츄레이션이랑 색온도를 같이 조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offset을 조정한다, 그러면 gain이랑 감마랑 세츄레이션이랑 색온도를 또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도는 거죠. 그러면 이세 개에서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세 개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밑에 계속 그레이드 노드 붙이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본 색온도가 원래 노랗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돌리겠습니다. 여기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얘를 밑에다 두고 리버스를 시키면 원본이랑 똑같아지겠죠. 대신에 이거 두개달 필요도 없고요. 얘를 그냥 이쪽에다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최종 원본에 대한 색온도를 이제 리버스로 맞춰주는 거고, 얘세 개로 이제 이 소스의 컬러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좀 이상한가?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맞춥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